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나의 수면을 모니터링 해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나의 수면을 진단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? 저의 코골이 소리 또한 범상치 않죠? 자, 여기도 있고. 네,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. 이 소리를 들으면 아, 숨쉴 때 기도가 많이 막히는구나. 그 막히는 원인은 할 때 이 혀가 넘어가는 그런 패턴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어플은 데이터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. 산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안다면 가장 정확한 수면 중 호흡 분석 방법이 되겠죠. 이렇게 반지 형태로 된,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 끼기만 하면 98%, 지금 심박동은 73, 산소파동 97, 98, 73. 네. 지금 촬영하느라고 약간 흥분 상태인가 봅니다. 보통은 한 60몇 번 정도 하던데, 지금 70번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, 자, 이것만 보면, 이거 뭐야. 밤새 이걸 쳐다볼 수도 없고. 한데, 이게 대단한 기능이 이거와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. 2월 26일, 와, 이거 보니까 산소포화도가 86%까지 떨어졌었네요. 자,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쭉 늘려서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시간에 산소포화도가 이렇게 떨어졌나 딱 보니까, 자, 시간대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1시 24분에 87%까지 떨어졌었네요. 어? 그리고 이때 약간 뒤척였었네요. 그리고 산소포화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. 그렇지만 심장박동은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. 자, 그리고 평균 95%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코는 그렇게 심하게 골았어도 이 수면의 질은 엄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스노우랩을 보면 총 6시간 중에 숙면이 3시간이고 나머지는 숙면을 안 했고 코를 3시간 4분을 골았다,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산소 포화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쪽은 되게 불안한 수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. 호흡 상태 같은 게 불안하죠. 이쪽 그렇고, 이쪽 그렇고, 이쪽 그렇고, 이쪽 그렇고. 그러면 그거를 어플에서 보면 이쪽 불안하죠, 이쪽 불안하죠, 이쪽 불안하죠. 이렇게 이 소리를 녹음한 것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 거를 갖고 내 수면을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재밌는 게 리포트로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보시면 PDF로 이처럼 이름, 자, 이 산소포화도의 패턴,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리포트로 쫙 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기능까지, 정말 이 작은 반지형 산소포화도가 이렇게 소통의 도구로서도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깜찍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, 우리 바이오슬립센터 회원들에게는 빌려줘도 되겠다. 그래서 집에서 한 며칠 이거 빌려가서 해보고, 그리고 방문해서 이걸로 분석을 쫙 해보기도 하고, 궁금하면 본인의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그걸 본인도 보고 전송도 하고
이런 식으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 가서 덜컥 수면무호흡증 확진 받지 말고 그 전에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는 해결이 안 된다. 나는 양압기라도 써서 보험을 적용받아야겠다.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병원에 가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